송할머니가 어르신 무릎에 파스를 붙여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이거 오늘 붙였으니까 내일까지 하고 떼어버리세요. 여기 오늘 붙이면 내일 이수장을 가면 떼야 된다. 내일 떼이고 이거 내일 또 이거 붙이세요. 네, 알았어요. 네. 아, 그럼 매일 갈아 붙이시는 거예요? 매일 해야지. 너무 오래 놔두면 부작용 나서 안 돼요. 근데 난 어르신이 이게 나 신고 있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나도 그게 그 왜 남은 아니 이거 새 걸로 칩 바뀌어주려고. 또 갈아 신들에 좀 갈아 신어 봐야지 안 되지 않을까? 네, 너무 맨날 그거만 신고 계셔가지고 새 거 있는데도 안 신는다고 하니까 아예 신겨두고 하려고. 새 바늘 같지. 야, 새 양말 가득하시네요. 아유, 양말 가득한데 안 갈아 신으니까 말도 신겨드리면 좋겠지만. 이거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게 돼 있어요. 근데 발을 씻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해드리지 뭐. 그러니까 지금 뭐 물티슈 있는데 허락도 씻을까? 그래 말이야. 됐어. 발뒤꿈치가 이게 여기 떨어져서 발뒤꿈치가 묻은 거예요. 그거 지금 냉기. 이거 버리시고. 버리면 왜 버려? 아유 버리시고. 버려 돼. 버리면 돼요. 또 떨어지면 되지 양말은. 아유 이거 버리고 내가 아궁이에 놓고 갈 거야. 응. 딱 또 신을까봐. 이거 꺼졌어. 약이 없어서 좋으라. 아유 어떡해. 어르신 좋으시죠? 그 저기 아궁이에 넣어요. 어르신 이거는 또 뭐냐면. 제가 오늘은 제대로 챙겨드리고 가려고 왔는데 이거는 이거 이렇게 밭에 가실 때 이렇게 뿌리고 가시면 돼요. 그 진드기 같은 거 안 넣는다. 깨물지 말라고. 뭐 무밭은 아니고 하얀색인 게 아니고. 어 그냥 이거 이렇게 밭에 갈 때 저희들 막 이렇게 뿌리고 들어가면. 아 이거 고체를 막 먹어 고체를 막. 아니 이거 몸에 이거, 어르신 몸에. 이거 뭐요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어르신 몸에 벌레 달라붙지 말라고 뿌리시는 건가요? 예. 제대로 해야 될 걸 못했네. 뱀 막 들어가면 꽃이 막 먹어요. 뱀이요? 예. 원뱀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. 아. 두께랑 배불러. 야, 이거 파스는 이거 또 여기 내일 떼버리시고 다시 붙이시고요. 요것도 드리고 갈게요. 마블이 쳐졌지요. 예. 이거는 버리고. 그래 보다가 봐봐. 근데 옛날에 그 뭐지 재밌던 약이 뒷지 약이 있잖아. 갈기. 큰 백을 주어요. 아 가루약이요? 가루. 어르신. 뭐 연기가 안 나네. 아니, 이거. 어르신 이거 이렇게 막 밭에 저가 갈 때. 갬성이 부부 산지 뭐 한다. 찐득이 불리지 말라고. 야 그런 약. 이거 갖다 차시고. 어르신 술병으로 손이 간다. 술병으로 손이 가는 이거는 안 받으시고. 이거 파스하고 저 방에 갖다 놓을게요. 알았어. 높으니 상방봉에 별이 샜나운여 금년에도 날가 같기로 있었나 참 답변 안 하기 다 고개를 알아요 뭐 이렇게 천만도 안 해야 되고 그렇지. 그리고 이게 강원도 저녁에 저렇게 경강 아래 보는 유구나 보는데 안 들어가. 전산이 유구나 아래 강서산입니다. 참 경사가 이제 배우지 못할 것 같아요. 우리 이방도 그거잖아. 아니 하전 여기와 사는데 여기와 사는데 뭘 어떻게 배워요? 그 뭐 천지지. 응. 아니 그렇게 오래 산 것만 해도 고맙죠. 이게 뭐 건강이 필요 안 돼. 오래 사신 것만 해도 엄청 고맙잖아요. 동원산이 천지도 안 산. 이전때에 그게 이런 오명도 할 때 정말 뭐지 동원산 천지란 소리지. 그게 있잖아요. 이
왜 연기가 한 군데만 나오지? 이제 나올 거야 내가. 양쪽에 나오는 게 아니고? 연기 피운. 여기 찔레꽃이 많네. 연기가 안 나오네. 전당 연기. 야, 불 피웠어. 날씨가 흐려지나 보다. 오후 돼서 비온다 했어. 네. 6시부터 비 오는 걸로 돼 있어. 내가 청기도.